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에스페라 팬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5를 찍었기 때문이지요. 스토리 감상 및 길뚫기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아직 안 들어갑니다. 가보도록 하지요. 꿈쩍도하답니다. 그분과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것도 소리 있던데. 아 근데 이거 이 바주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 버닝은 여러 개 불가능하답니다. 네네. 캐릭터를 바주카로 해야죠. 스킬 계속 바꿀 수 없으니까는 바주카로 일단은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큐브 서면 마일리지 줘요. 0.5%인가? 고맙습니다. 빠른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막도록 하지요. 아 독사가나 리얼 대리 가능하죠. 네네. 검은 마법사라고 합니다. 결판을 낼 때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 지금 이거 길들어야 돼가지고 영상 만드는 중이라 최초의 바다 에스페라 영상 찍는 중입니다. 아 아마 골드애플은 300개로 해놨나? 대리 류알은 100개 이상으로 해놨을 겁니다. 검은 마법사 저기 동그라미 돼 있잖아 맵에. 검은 마법사 동그라미면 재밌겠군.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신호탄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미 뭘로 했었죠 제가? 은홀로 해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신호탄이라는 무엇? 잠깐만요. 신호탄이라는 건 무엇인가? 얘네들을 잡으면 나오는 것인데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주카 소리가 너무 크진 않습니까? 큰 거 같죠? 바주카 소리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너무 작은 거 같네. 네네, 235가 신맵 랩제입니다.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와 벌써 나왔군요. 야 오늘로 할 때는 한 10분 20분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먼저 앞섰는데 이거 잡고 가죠. 금방 잡으니까 좋습니다. 다음 앱으로 가도록 하지. 완작하고 별 다른 거랑 사작하고 별 달고 하는 거랑 공격력이 똑같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잡읍시다. 사람이 억지로 웃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하얀 장작이라는 것을 100개 모으는 곳인데요. 네네, 현재 뭐하고 있느냐, 100개 열심히 모으는 중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완작하고 안해도 똑같아요. 별 달고 작해도 똑같이 받는답니다. 나 현재는 왜 다른 스킬을 쓰지 않느냐. 스킬 바꾸는 게 귀찮기 때문입니다. 네네, 많은 이해와 넓은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장작 10개, 100개를 모아왔고요. 불을 지피도록 한답니다. 신호탄을 한답니다. 네네. 캐릭터는 자기한테 맞는 것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온이 목적이라면 유니온 홈페이지에 능력치 있으니까요. 하이퍼 스킬은 파이어 오라하고 보스 잡을 때는 불스와이를 쓰고 있답니다. 응답이 없답니다. 아, 응답이 맞답니다. 오른쪽으로 오랍니다. 아, 왔습니다. 자, 슈멧을 만나보도록 하지요. 아, 오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아마 100마리 잡는 거였나? 그랬던 것 같네요. 오, 야, 야. 아슬아슬하게 살았군. 아, 이거 죽겠다. 불안하다. 그냥 무적기 한번 써주고요. 아, 200마리 잡는 거였군요. 좋습니다. 200마리 잡아보도록 하죠. 간지나게 이제 위대미한 또 한번 뽑아주고요. 사냥터는 자본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에 쳐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네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별을 달고 작을 어떻게 하냐고요? 작을 실패하면은 별을 달 수 있죠. 네네. 그 다음에 뭐 아크이노로 민다든지. 우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일부러 실패를 해야죠. 팬덤 유니온 못 키우고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유니온 같은 경우는 원치에
유튜브에 유니온 8000 공략이라고 치면 나온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치는 어떤 식으로 유니온 8000을 찍었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아, 200마를 잡았기 때문에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 엠버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태양이 되어주세요. 태양을 잃었다고 합니다. 멜랑이 말한 태양이 나타났군. 근데 존댓말로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다. 아, 팬텀 훔치는 스킬은 모험가만 가능합니다. 일단은 심을 한번 받아오도록 하지요. 왜 심을 받는가? 기대치죠, 기대치. 자, 괜찮아, 우리 상처가 났답니다. 네네. 슈베에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첼로 이동을 하라네요. 이동해 보도록 하지요. 영상도네요. 영상도네 없을걸요?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마 몬스터 잡는 거겠죠? 100마리를 잡아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네,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저주 풀어주고요. 지진 룬 없애주시고. 따발총 한번 쏴주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간단 경험치는 아직 측정을 안 해보았습니다. 네네. 현재 길을 뚫는 중입니다. 사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왠지 먹으면은 다 끝날 것 같은데? 모아놓은 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으로 100개를 모았으니 또 말을 걸어보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아, 이거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나인하트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또 말을 걸어주고요. 아, 상처를 다 치료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아, 저는 검은 마법사를 상대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멜랑이 나왔군요. 아, 뭔가 거미를 잡으라는 뉘앙스, 거미 뭐 얘기를 하네요. 아, 이동하겠다고 합니다. 거미를 잡으라는 것 같습니다. 200마리를 잡으랍니다. 라이트 하라는 얘기죠. 아, 여기에서 200마리를 잡아라. 여기는 무슨 맵이냐? 현재 에스페라에서 제외 사냥하다 할 만하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아, 근데 제니 빠르다. 가니까. 아, 킹과 느널의 길뚝기가 생각나네요. 킹과 느널은 젠컷이었는데. 뭐 대강 그림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바주카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바주카가 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네요. 어, 젠컷하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자, 200마리를 잡아보도록 하죠. 자, 또 말을 걸어주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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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 걸어주고요. 4로 가랍니다.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 아, 돈에는 왼쪽, 아래쪽에 하단에 있을 것입니다. 사냥이요. 쉽지 않죠. 열심히 하셔야죠. 네네. 거미와 거미가 이 싸움에 승리한가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거미 사냥 200마리를 또 잡으라고 하네요. 독이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글쎄요, 좋은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그게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암살 방무 찍었어요, 저는. 네네. 아, 길뜨고 사냥터는 전투 분석을 이용하여서 할 예정입니다. 최첨화된 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이죠. 뭐 사냥 방법도 좀 개선해야 되고. 어, 하나 얘기해주자면은 여기서 경험치가 얼마 먹죠?
51만 정도 먹거든요. 근데 그 뭐야, 아르카나 경험치가 50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도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험치 차이가 왜 나냐면은 보너스 경험치가 없어서 그래요. 아, 200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또 얘기 말 걸어주고요.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팡이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어둠의 집행자가 왼쪽이고요, 빛의 집행자가 오른쪽입니다. 아, 다 알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아이오나, 아이오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름을 버린 자. 육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오로 가도록 하지. 일단은 심을 한번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의 선택은 본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피방에 불도 뭐 좋을 수 있죠. 여기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니, 어디로 오라 그랬습니까? 여기군요. 그 막대기 책상에 사용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몬스터를 제거해. 그렇답니다. 200마리 더 잡으랍니다. 잡도록 하지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에스페라에서 사냥하면 장점이 뭐예요? 아시는 분? 에스페라만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 심벌이 잘 뜬다. 값비싼 물방울석. 물방울석이 대표적이군요. 심벌은 이제 30분에 하나 먹어봤다. 물방울석, 그런 것이 있다. 아, 근데 물방울석이 이용되려고 하면은 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를 격화 나왔습니까? 아, 아직 3페이지도 못 갔다고. 그분들이 가셔야지 물방울석의 의미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루에 한 번 도전인가요? 어째 가능성은 보입니까? 좀만 노력하면 되겠다, 아니면 딜이 부족하다, 요런 느낌인가요? 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 네네, 나로템을 섀도우로 옮겼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만렙 중에 템이 없는 게 나로예요. 아, 딜은 충분한데 패턴이 악랄하다. 그렇군요.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지요. 아이템 가격은 시세 측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라는 것은 매일 변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끼고 있는 하프 이어링. 그 당시 시세 60억 주고 샀습니다. 아예 40%짜리지요. 현재 하프 이어링의 시세. 한 20억대로 알고 있는데. 대강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셨지요? 시세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시세 측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찰해 보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억에 사실 분 찾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이걸 한번 잡아볼까요? 아, 강력하네. 강력합니다. 은얼이 좋다, 그죠? 길들기 은얼편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얼이 진짜 데미지만 되면은 진짜 사냥 좋은 것 같네요. 뭐라 그러지? 어느 맵을 봐도 가도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 워낙 Y축이 크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네요, 은얼. 오케이, 200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또 말을 걸도록 하지요. 오른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네. 그녀를 지킨다고 한답니다. 거미의 적이라고 하는군요. 도르라를 조작해달라고 합니다. 누구요? BHC 대표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가끔씩 하나를 쏴주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이렇게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별거 아니지만 블랙헤븐이었나? 똑같은 맥락인데요. 오른쪽만 누르면 되는데 두 개를 같이 누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블랙헤븐에 그 뭐야, 가운데 샥 있는 거 있죠? 샥샥샥 돌리는 거. 그거랑 똑같은 것이지요. 별거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봉인이 풀렸다고 합니다. 이 문양은 무슨 문양입니까? 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네네. 30마리를 잡아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거 없지요? 자, 미아야 링크를 껴서 날아가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드명이요. 길드명이 왜 이렇냐? 제가 처음에 방송했던 곳이 메이플 방송했던 곳이 이쪽이기 때문이지요.
분단장 윌이 또 나왔습니다. 네네, 엔젤릭 그레이 캐시망토를 끼게 되면은 살짝 뛰어있는 효과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메이플을 다시 하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죠. 게임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니까요. 재밌자고 하는 것인데. 네네. 아니, 뜬금없는데. 캐릭터 너무 못생겼다. 뜬금없이 들었는데 캐릭터 너무 못생겼다. 아니요 아니요, 슈퍼 아닙니다. 매트릭스 매트릭스. 에스페라 선택의 시간. 눈물 제거하기에 대적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베이스 캠프. 강제 이동을 당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가는 것이냐. 주저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심을 한번 받아오도록 하지요. 간단합니다. 클릭하면 됩니다.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지. 일단 한번 잡아줄게요. 육체와 이름을 버렸다고 했던가. 지팡이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잡으랍니다. 잡도록 하지요. 경험치가 52만 정도 오르네요. 상자 까는 거. 얘기 안 해줬으면 못할 뻔했네. 좋습니다. 이건 아직 시간 남아가지고. 따발총 한번 써주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파멸의 룬 가보도록 하지. 레토다 샥샥. 한방 안나겠죠? 부족하네요. 파멸의 룬을 동원하였지만은. 200마리 잡았기 때문에 말을 걸어주도록 하지요.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네, 방송 켜고 랩업 했죠.
뭔가 어둠이 위에 있네요. 빛이 아래에 있고. 너는 그 힘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티나가 어디서 나오냐? 모라스에 갇혀있는 여자죠. 4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이동하도록 하지요. 200마리를 또 잡으라고 하네요. 아, 버퍼가 심합니까? 또 왜요? 나는 아무것도 뜨는 거 없는데? 이거 버퍼가 걸리면 저도, 아, 버퍼가 걸린다고 알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도 버퍼 걸립니까?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버퍼 걸리면 저도 알거든요. 아, 버퍼 걸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뭐 뜬 거 없네요. 아, 걸리는 사람만 걸린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 200마리 잡아군. 따발총도 한번 써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근데 길 뚫으면서 경험치 벌써 2포나 재웠네요. 빛이 아이오나, 어둠의 타나. 경배하라 빛의 주얼자, 아이오나. 타나가 빛의 주얼자 아이오나였다고? 아, 그렇군요. 어둠이 진짜가 아니라 빛이 진짜였나 보군요. 아,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 위를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스토리 마치도록 하고 영상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